안녕하세요. 양찜마입니다. 오늘은 닭볶음탕을 해보겠습니다. 재료 준비 소개해 주세요. 네. 닭두 마리입니다. 깨끗이 씻어놓은 겁니다. 고춧가루, 마늘, 고구마 3개, 작은 거, 파한 뿌리, 감자 2개, 3개. 양파 큰거 1개, 고추, 청양고추 5개입니다. 고추장, 후춧가루, 소주, 올리고당, 간장, 커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물을 부어주세요. 네, 불 켜고. 네, 물 하나, 두 개, 커피 한 스푼, 두 스푼입니다. 냄새 냄새. 제거를 위해서 넣는 겁니다. 밥냄새입니다. 아, 끓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했어? 아니, 원래 껐다 켰대. 얘기해도 돼? 우리 이렇게 여럿이 모여. 닭을 집어넣겠습니다. 한번 저기 삶아서 다시 씻을 겁니다. 닭을 왜 씻나요? 아, 기름, 잡냄새 씻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고요. 이거 기름기도 날리고요. 네. 또 불순물 제거도 된대요. 네. 잘 알고 계십니다. 크게 해야지 돼요, 언니,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조그마가 또잘잘안 어울리고 들려. 아파. 두 마리 먹으면 말안 나요. 이렇게 집어넣고 팔팔팔 끓으면 꺼내서 다시 한번 씻어줍니다. 뚜껑을 덮지 마세요. 원래 모든 국은 팔팔 끓기 전에 뚜껑을 닫았다가 열으면 냄새가 납니다. 팔팔 끓일 때 열으면 괜찮습니다. 이럴 때 소주 불순물 나오죠? 이제 더 끓이면 더 나옵니다. 이제 더한번더 팔팔. 지금 조금 끓고 있죠? 팔팔 네. 끓일 땐좀 조금 내비뒀다가 씻으면 됩니다. 흐르는 물에 한 번만 씻어주세요. 아니, 가져가. 조심해. 올려가지고 또. 요렇게 집어넣고 양념을 이제 만들 겁니다. 잠깐. 물 하나 떼죠. 불을 켜주시고, 이건 한번 끓여서 다시 씻은 겁니다. 감자 큰거 3개입니다. 4등분인 겁니다. 참고로 닭은 한 마리에 7,000원짜리입니다. 시장에서. 네. 고구마. 고구마 자른 거 3개. 간장 4스푼 넣을 겁니다. 소주, 네, 줄줄 흐르게 3개입니다. 후춧가루 몇번 세번 털었습니까? 털었어요. 탈탈탈 3번입니다. 마늘, 크게 2스푼. 네, 다 집어넣어. 크게 3스푼. 크게 다진 거. 3스푼입니다. 다진 거. 고춧가루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다섯 개 5스푼. 중 다섯 스푼. 일단은 만들어 놓고 좀 허위하면 더 넣을 겁니다. 고추장 하나, 둘, 세 스푼 들어갑니다. 크게. 맛있겠네. 올리고당 일단 세 스푼. 3스푼 들어갑니다.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소주 넣나? 양념은 취향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글보글 끓죠? 이럴 때. 양념 해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버주세요. 언니는 얌전하게 눈에 나는 그냥 들어봐. 들어붓고 있어요, 그래서. 맛있겠네. 색깔이 빨개겠어요. 일단은 비주얼은 맛있어 보입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저기 양파도 들어가야지. 응. 어? 들어가야지. 어, 들어가야 돼, 이제. 그래서. 양파하고. 양파 들어갑니다. 양파 큰 거 하나로 맞네요. 고추, 청양고추입니다. 파는 이따가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뚜껑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30분 중불에서 끓였습니다. 근데 간을 보니까 좀 싱거워요. 그래서 깜짝 등장합니다. 소금 반 스푼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파 이렇게 넣고 한 10분만 졸이고 이제 먹을 겁니다. 닭 볶음탕이 완성됐어요. 맛있게 드세요.